영어의 51%는 소리다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운드가 담당하는 거는 영상보다 훨씬 많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경험, 다시 그 경험을 안 하고는 못 되게끔. 사운드랩은 VD 사업부에 소리가 나는 모든 제품의 그 사운드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이고요. 삼성전자에서 만들고 있는 대부분의 사운드 기기는 다 여기를 통해서 전 세계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리가 이 공기의 떨림을 통해서 전달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 이 어떤 물체가 있으면 반사된 것까지 같이 중첩이 됩니다. 이 반사음을 지우고 직접음의 형태에서 이 소리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이 소리에 반사가 없는 곳,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소리만 저희가 캐치해서 볼 수 있는 곳이 무향실이고요. 저희가 느끼는 가장 자연스러운 소리는 직접 오게는 직접음뿐만 아니라 벽에 반사되는 반사음,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울림이 형성되는 울림, 이 세 가지를 항상 경험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공간처럼 소리에 반사가 없으면 직접음만 들리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경험은 아주 흔치 않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저와 대화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색하고 오래되면 미쳐버릴 수도 있는. 네, 사운드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원작자의 의도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운드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부분이 있고요. 다양한 소비자의 조건에서도 최고의 사운드를 편하게 만들어주자라는 목적이 있고, 15년부터 AI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했고요. 한 1년 정도 더 공부를 하고 나니까 무어와 매칭을 하면 좋겠네 라고 포인트를 찾은 게, 소비자는 시청 환경이 너무 다양하다, 다 다르다, 그거를 어떻게 보정할 수 있을까, 그 기술이 스페이스핏 기술이고요. 스페이스핏이라는 기술은 시청 중의 음원을 그대로 사용해서 사용자한테 어떤 좀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사운드를 재생하지 않고도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가 사용자한테 어떻게 전달되는지 이제 그 경로를 모델링하는 기술이에요. 소비자 위치에서의 음향 특성과 TV에서 음향 특성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거를 예측하기 위해서 저희는 무수히 많은 방의 어떤 데이터를 확보를 했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TV 마이크에서 측정을 했지만 소비자의 위치의 음향 특성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AI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AI라는 게 결국에는 많은 양의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을 하면은 이제 성능 수준이 올라가는 기술이거든요. 스페이스핏 기능을 켜두고 저희가 청취를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커튼이 쳐져 있네, 이 집은 커튼이 바뀌었어, 그럼 커튼 바뀐 거에 따라서 공간이 좀 바뀌었구나, 다시 그러면 우리가 소리를 좀 바꿔주면 청취자가 좀 더 편안하게 들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환경에 맞춰서 자동으로 그런 공간을 보정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술을 업계 최초로 만들고 VD라고 하는 독일의 인증기관이 있는데 그 인증기관의 인증까지 받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청 중에 다들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청소기 소리가 시청을 방해할 때 아무리 볼륨을 키워도 저희가 잘 못 들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심리스하게 이런 청취 경험을 이어갈 수 있을까? 주변 소음이 더 시끄러워서 TV 소리가 안 들릴 것 같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는 TV의 컨텐츠에 있는 대사만을 추출해서 대사만을 증폭시켜서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대사는 잘 들리게 하는 아바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저희가 생각해보면 스피커가 그 TV 디스플레이를 보면 스피커가 항상 양쪽 옆에 보였어요. 예, 보였는데 최근에는 이 스피커가 어디 있는지 알기가 어렵죠. 결국에는 그 디스플레이 안쪽으로 숨게 되는 거고요. 여러 개의 스피커를 분리해서 각 면에 배치시켜서 예전에 큰 스피커가 냈던 그런 흡사한 느낌을, 유사한 느낌을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OTS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스피커들을 활용해서 물체가 좌측에서 이 축으로 움직이는 순간에 스피커의 동작을 각각을 제어하면서 쫓아갈 수 있는 거를 만듭니다. 극장과 달리 그냥 스테레오 스피커를 듣게 되면 입체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저희 OTS TV의 사운드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좌우 탑까지 해서 3D 사운드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운드바로 재생을 할 때 TV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운드바랑 TV는 음향 특성이 다른 스피커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TV에서 사운드바로 소리가 전달되는 동안 딜레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TV에서 소리가 먼저 났다가 사운드바에서 뒤늦게 소리가 나면 메아리처럼 울림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어려운 기술입니다. 왜냐하면요, TV의 스피커와 사운드바 서로 다른 이 시스템으로 동작하는 이 시스템이거든요. MPU 혹은 AI 기술, 이제 10분 활용을 해서 오디오 분석을 한 내용들을 큐 심포니에 적용을 했어요. 네. 원래 신호에서 그 소리들을 분리를 하고 TV에서 날 소리와 사운드바 날 소리를 판단해서 TV와 사운드바에서 싱크를 맞출 수 있는 오디오 투 오디오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적용한 큐 심포니는 그 두 개를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경험이란 게 있다. 그러니까 오디오에서도 이런 경험을 한번 사용자들한테 선사를 해주면은 다시 그 경험을 안 하고는 못 배기게끔 하는 그런 기술을 제공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TV 리모컨에서 볼륨키를 소비자가 제일 많이 사용한대요. 처음은 화가 났어요. 내 걸 제일 많이 건드린대요. 소비자가 불편한 거, 청취자가 불편한 것들은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 주변 환경을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 그거에 최적화돼서 사운드를 렌더링하는 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AI 사운드 기술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궁극적으로는 리모컨에 볼륨 버튼이 없어도 소비자가 편안하게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